앞두고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시원입니다. 김시원 스피드 무브 이후에 득점 인정. 안쪽으로 내줬습니다. 김시원 앞에 두고 올라갑니다. 득점. 이승민 스피드 무브. 자, 가로막혔습니다. 또 한 번 풋백을 만들어냅니다. 이승민이죠. 앞쪽에는 김시원. 이 상태에서 올라갑니다. 자,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김태원의 점퍼 들어갑니다. 1쿼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11-8 삼성이 석점차 앞선 채. 쿼터 초반에는 전자랜드가 먼저 득점을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리드를 아 힘이 좋아요. 득점 성공합니다. 아 지금은 등으로 밀어내는 과정이 김태원의 놀라운 돌파. 그러나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이어서 풋백 정한결. 자, 정한결 선수가 리바운드에 잘 참여해주면 좋았어요. 네, 정한결의 돌파가 또 깔끔했고요. 네, 이승민의 먼 거리 점퍼 들어갑니다. 아니고요. 자, 이승민이 빠르게 올라옵니다. 성큼성큼 올라갑니다. 붙여놓고 득점 성공. 이승민이 조용한 김시원 세 명 사이 들어갑니다. 좋아요. 끝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19-17 서울 삼성 썬더스가 장악을 하고 있죠. 네, 문영준과 이승민이 공간을 잘 활용하면서 활용해봤는데 적중은 하지 않았고요. 네, 이번에도 올라갑니다. 들어갑니다. 반칙까지 이끌어내는 자, 오른쪽 공간 많아요. 자, 이은혁을 앞에 두고 올려줬습니다. 문영준 득점. 자, 골밑에서 득점. 리바운드는 계속해서 전자랜드. 아, 이번에는 들어갔어요. 김태원. 아, 비었어요. 네, 놀라운 패스가 나왔습니다. 문영준이 마무리 짓습니다. 아, 비었어요. 비어있는 문영준을 정확하게 바라봤습니다. 추천을 했고요. 네. 이승민과 이은혁. 이승민의 두 점 들어갑니다. 확실히 그래서 시도하는 거잖아요. 네, 아이솔레이션이 통한다면은 그거보다 좋은 방법. 한영준의 점퍼. 안쪽으로 김시원에게. 김시원 앞에 이승민을 두고 정확하게 또 들어갑니다. 아, 김시원 선수 약간 주심을 바라보고 쿼터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잠시 후에 4쿼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타임을 늘려가고 있는 김영준. 다시 한번 이승민에게. 앞쪽에 이흔혁을 두고 올라갑니다. 들어갑니다. 자, 지금 사실 터프한 상황이었는데 스틸 성공. 자, 이번에도 김근영 선수가 빠른 스피드 올라갑니다. 김근영 득점 성공. 자, 김근영 선수가 3쿼터에 김시원. 자, 득점 인정. 상대 반칙까지 이끌어내는 김시원. 네, 지금은 미스터나 삼성의 스틸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 김근영 선수 오늘 스틸 굉장히 많이 해요. 들어갑니다. 자, 김도화를 불렀습니다. 김도화. 아, 열렸어요. 자, 김도화의 레이업 득점. 자, 확실히 베이스라인 앞에는 문영준. 자, 잘 밀었어요. 자, 뒤로 물러서면서 득점 성공합니다. 자, 지금은 앞. 자, 교체 들어온 유재현 선수가 골밑에서 공을 다시 연결을 해줬고요. 자, 문영준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이도현 선수가 빼내는 과정 한영조가 다시 따냈습니다. 점퍼 들어갑니다. 세게 올라와요. 김도화. 김도화 들어갑니다. 김도화. 아, 지금은 폭발적인. 자, 박현우의 왼손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풋백 득점에 성공. 21 소년 클럽 풋백 대회 양구에서 펼쳐지는 대회죠. 60대.